가수 박상철 불륜 이혼, 노숙자 생활, 충격적인 진실.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불륜, 이혼 등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에서 하차한다. 하차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날 보도를 통해 사생활 논란이 공개되며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지난 2005년, 3집 무조건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트로트 황금기와는 달리 가정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상철의 결혼은 파국으로 표현할 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수 박상철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알려졌다. 불륜과 재혼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까지. 이에 대해 박상철과 아내 B씨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철은 지난 1992년 2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했습니다. 슬하에 3명이 자녀를 뒀습니다. 둘은 강원도에 미용실을 차렸고 아내 A씨가 주로 운영했습니다. 당시 박상철은 트로트 가수의 꿈을 꿨습니다. 박상철은 10년 이상을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좌우가가 터졌습니다. 무조건 황진이로 연타석 홈런을 때리면서 그의 이름 앞에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렇게 트로트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7년 외도를 시작했고 13세 연하의 B씨, 당시 27세를 만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륜을 이어가며 박상철은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고 2011년에는 C안까지 낳았습니다. 2014년 박상철은 전처 A씨와 이혼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졌고 동시에 B씨와 동거, 사실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상간녀 B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고 C양을 호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상철은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냥 세상에는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B씨 입장, 불륜으로 시작한 건 제 잘못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박상철이 A씨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습니다. 박상철 입장, B씨가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도덕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은 끝까지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B씨, 결혼생활 내내 박상철 폭행폭언 시달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다. 결혼생활 내내 박상철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결혼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예고도 없이 욕을 했다. 다짜고짜 때렸다. 온몸에 상처도 입었다. 며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